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가라고 할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흥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땅 가운데 너무나 악이 팽배하고 교회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 가운데 예전과 같은 부흥은 아니더라도 예전과 그래도 조금 비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부흥이라도 그것보다 못한 부흥이라도 하나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흥하면 생각하는 개념이 양적인 성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성전이 크게 막 지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한 부흥이 진짜 부흥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무엇인가? 평양 대부흥이 그 진짜 부흥인가라고 했을 때 혹시 그게 진짜 부흥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100만인 구정 운동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건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적인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많은 이제 교회들이 생겨났을 때 민족의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초반기 중반기에는 신사참배를 강요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일제시대 후반기에 들어가면 신사참배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강요를 하게 됐을 때 부흥을 경험했었던 그 세대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몇명 빼고 신사참배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유명하셔서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로 찍혔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교회를 파괴시킨다. 주기철 목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산정형교회 문이 닫혀지지 않느냐.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단에서 평가를 해서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교단에서 박탈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하시는데 손양원 목사님 목사 안수를 안 주죠. 손양원 전도사에서 안수를 안 줘요.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교단에서도 찍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이냐?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막 사모하고 이런 것도 물론 부흥의 어떤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게 부흥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흥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희생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부흥이 되시려면 부흥을 경험하시려면 부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돼요. 내가 희생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희생이 없으면 부흥 없습니다. 내가 부흥을 설사 못 보더라도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살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부흥이란 단어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어웨이큰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에요. 다시 깨어나다, 일어나다, 자다가 일어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살려지는 것을 보는 것을 대부분 부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부흥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부흥의 장본인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사랑으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희생의 극치가 순교입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죽어야 열매 맺는다. 한국교회 부흥을 외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죽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부흥 외치지 마세요. 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지 못할 거면, 희생 못할 거면 부흥을 외치지 마세요. 부흥을 보기 원합니까? 보기 원한다라고 해서 부흥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뭐 어떤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누군가 여러분 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흥을 못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생만 하고 그냥 사명 다 하고 이땅 가운데 사명을 완수할 수도 있는, 그걸로 이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죽음으로 심으면 생명으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땀으로 심으면 열매로 거둡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쉬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쉬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신앙이 뛰어나다고 해서 상을 더 주시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나누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순교 사화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3월 1일 날 우리나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여의도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일 것이다라고 제가 추정이 돼요. 그때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참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되고 거기 안에서 희생의 결단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뭔가 뭐 돈을 이렇게 헌신을 하던가, 아니 몸을 헌신을 하던가, 시간을 헌신을 하던가. 저는 그 3월 1일 날그 기도 집회 굉장히 많이 모이는 상황 가운데 기도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희생인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대형 집회를 몇번 이제 가봤는데, 언젠가부터 대형 집회 때 목사님들 강대상에 서서 대표기도 막 계속 돌려요. 대표기도. 감리교 목사님 한번 세우고, 이제 장로교 목사님 한번 세우고, 뭐또 이제 순복음 목사님 한번 세우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기도 하게 하는데, 거기 모인 자들 기도는 한 5분 10분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예전에 이제 여의도 집회 제가 중학교 때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2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잠실 맨스타디움에서 그 교인들 막 모여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자 사자 기도합니다. 죽자 사자. 죽자. 그때는 지금보다 기독교인 양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지 않았을 때 죽자 사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모일 때그 잡다한 시간 좀다 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어떤 그 중간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희생하러, 금식하러 오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회개의 어떤 희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알의 밀이면 좋겠다. 한 알의 밀. 밀이 많은 밀이 아니에요. 한 알의 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헌신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집회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곰곰이 복음서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고자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희생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조 때 수많은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살기 위해선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이 희생의 극치는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내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법정에 섰을 때저 사람이 살인범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 살인범과 연관된 사람들한테 그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희생이 전제되어집니다. 반드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진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남들 계속 사기쳐 먹으면서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그 진짜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르투스 목숨을 불산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 진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감추어진 어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위가 악하면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마태복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증인, 이제 순교의 과정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순교하면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나눌 텐데 옛날에 이제 시뉴 마켓 때 강한숙이라는 여인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요즘에 이제 봤어요. 최근에 이 강한숙이라는 여인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포도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청에서 신문을 봤는데 줄이를 막 튼단 말이에요. 줄이를. 줄이 트는 거 아시죠? 그, 이 정강이 뼈가 휘어집니다. 그 줄이를 틀면. 그러다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6번씩 촥 틀면 이게 고통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조 때이 줄이 트는 형벌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근데 정조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청에서 공공연하게 그걸 했었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걸 해야 자백이 되거든.
이걸 하면 무조건 이제 너 어느 출신이야? 너 누구랑 연결돼 있어? 이거 다 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족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요걸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강한숙 씨는 끝까지 이제 자기 주위에 연루되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막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잡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막 줄을 트는데 막다 불어, 다 불어.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들었어, 다 걸려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을 겪고 나서, 신문의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순교를 하게 하지,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IS가 와가지고 막 이제 예배드리는데 막 그렇게 순교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순교 가기까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많이 기억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하면, 결론이 무엇이,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순교까지의 그 과정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어제 제가 북한 선교사님 관련되신 분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요즘에도 기독교인들 그 핍박이 이제 북한 지역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이 굉장히 심한데,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네 분이 공안에서 잡혔대요. 그래서 막 그거 막 기도 제목 내놓으시면서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왜 기도해야 되냐면, 공안한테 잡히면 그 사람 네 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네 명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그 동역자 라인이 이거 다 걸려들면 이거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이게 보호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을 막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북한 접경 지역 가시잖아요. 복음전하면 잡아가요, 공안이.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잡혀요?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떤 역사든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잡힐 때도 옵니다. 예. 때가 되면 순교할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환경으로든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진실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7절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다, 어떤 그 고문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근데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고문이 허용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에 넘겨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란 단어가 마르투스에서 나오는 그 헬라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말리티온이라는 단어인데, 목숨 걸고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재판의 상황 가운데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용하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혹시 너무 무자비한 분이시다, 너무하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불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이땅 가운데 당하는 어떤 아픔, 어려움들, 채찍질, 고난들, 이거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만 이렇게 견디면 하나님의 영원한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떤 고난과 고문과 어려움들, 이거 피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잘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삶은 나중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복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복 누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이땅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땅 가운데 복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천국 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천국 복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복은 천국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의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 치유,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뭔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 조금 보여주십니다. 이땅 가운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징계가 옵니다. 이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맞배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불평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는 것이. 이땅 가운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심판의 손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거 축복입니다. 이땅 가운데 그거를 받으셔야 회개를 하고 영원한 형벌에 여러분들이 넘기우지 않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이땅 가운데 허용하실 수 있다고 한 사실.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계시록 나팔 재앙, 인재앙, 이거 보면 마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나팔 재앙은 천사 주도로 막 이루어집니다. 나팔을 천사가 부니까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천사 넷이 열방을 딱 이제 붙들고 있으니까 재앙이 딱 그치고 14만 4천 인이 딱 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은 누구 주도로 일어나요? 하나님 주도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도로. 근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악이 이땅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져 가고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제 쌓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심판의 단계. 이땅 가운데 여러분 심판의 단계를 자세히 보시려면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했는데도 안 들어 먹으면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심판이 허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이 입술을 욕을 합니다.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후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는 긍휼입니다. 이땅 가운데 심판이 긍휼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살인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살인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럼 이게 너무 심하냐? 이 법이 너무 심하냐? 아니요. 이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돌로 그 사람이 쳐 맞잖아요. 살인한 사람이. 그러면은 살인의 죄에 대한 대가가 땅에서 치러지고 사후세계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한 사람이 실제 죽음의 형벌로 안 넘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악이 쌓입니다. 악이 쌓여요. 이땅 가운데 쌓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 형벌의 그 심판으로 악이 쌓이게 될수 있는 것이 이땅 가운데 그 살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 긍휼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것보다도 더큰 긍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살인자를 위해서도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긍휼을 더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요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채찍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맞을 때 아프겠죠. 안유승 여사님이 순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전단지를 막 뿌리는데 일제는 망한다, 망한다 외쳤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망한다. 예, 불유황, 유황불로 망한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순교를 준비하실 때 금식 기도를 막 하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막 대화를 하는데, 엄마, 나 여기 꼬집어도 아파. 꼬집어도 아파. 이거 볼 꼬집어도 아픈데,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내가 그거 견디겠나 하는데, 그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주위에, 그때 당시엔 치과가 없었어요.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빨을, 그거를 뺀찌 같은 걸로, 이거 막, 그 속에, 이거 딱 저어가지고, 확, 그냥 빼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봤고, 뭐 의사가 뭐 집도를 하는데, 막 배를 째가지고, 막, 으야, 죽자 사자 하는데, 막 째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봤는데, 타이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의로 고난 당한 상황 가운데, 그냥 당하면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실제 춥고, 배고프고, 힘들죠. 그리고 아프죠. 맞을 때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타의로 고난당하는 사람이랑 이제 자의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념의 차이인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그것 가운데 한없이 절망하느냐. 이건 천차인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 마태복음 10장에 이 기록된 말씀, 이걸 쥐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채찍질 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그 신문하는 한 복판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까지도 우리를 배척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악한 어떤 역할을 해서 넘겨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런 어떤 배척의 상황, 그리고 어떤 신문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혹시 그렇게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보시기.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나중에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의도에 대해서 다 드러내실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땅 가운데 심판은 다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이땅 가운데 모든 어떤 어정쩡하게 심판되어진 사건들이 다시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다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감추어진 것들,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성이 있잖아요? 그거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때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다 씻겨집니다. 다 씻겨져.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형벌을 또 때려버리십니다.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증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중에 혹시 억울한 판결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28절 같이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땅 가운데 고난은 지옥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여러분들 안 가시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그걸 실제 믿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죽자 사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영혼까지 다루십니다. 인간은 영혼을 못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속사람, 영체는 우리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이 영체를 인간이 못, 우리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는 그게,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을 두려워, 사람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10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는 것에 있어서 그거 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우리 같이 보실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 21장 10절. 누가복음 21장 10. 18절 같이 먼저 읽으실래요? 18절. 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 머리털을 누군가 건드렸다. 머리털이 상해졌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게 허용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내 몸에 어떤 해가 가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교의 그릇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순교까지 하나님께서 안 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는데, 근데 순교의 그릇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고문이라든지 고난이 허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씨로 삼으셔서 반드시 그걸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그 어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는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같이 읽으실래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기 전에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거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어떤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땅 가운데 악이 팽배함으로 크리스천들이 공권력으로 넘겨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가 시기가 뭐가 먼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엔 이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악법들이 미국에서도 막 생겨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생겨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이미 그러고 있고 중국도 어느 정도 지금 그러고 있고 수많은 어떤 그 나라들 좀 살펴볼 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수 있는 데보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편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 가운데서도 점점 이제 환경은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같이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옥에 갇히냐? 그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어떤 교회에,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난은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러니까 이건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증인의 어떤 그 사역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2장 우리 같이 살펴봤고 이제 성경에 나온 순교자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3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들 순교를 당하는
과정 가운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순교를 당하냐면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불신자를 보기에 이 행위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권력에 넘기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잠깐 우리 같이 보실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하는 아벨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선행하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악행하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예배자는 행동이 바뀌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처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자들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톨릭적이다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개신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선행을 권장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도 보시면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서신 어디를 보세요. 선행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행의 근본 이제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서 밖으로 나타나는 그 선행이 진짜 선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삶의 속에서의 변화로부터 말미암는 진실된 어떤 선행 있잖아요. 이런 선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너희가 가는 길 좁은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냐면 실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면 가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핍박하고 어떤 공권력으로 넘겨오려고 하는 이 돌이 뭐예요? 돌이 공권력일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그 돌로 쳐 죽이더라. 어떤 그 번역본에는 들로 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이 도구, 이 공권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들한테 깔리는 이런 분위기가 왜 생겨나냐면 행위, 특별히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게 증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별되는 행동들을 할 때 그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분노가 어떤 사람들한테 생깁니다. 동성애는 죄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 동성애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회개해야 된다. 동성애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쳐야 된단 말입니다. 악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행위.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단절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그런 분노의 그 글들이 안티크리스천 사이트 가보시면 그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 다 뭐
뭐 죽여버려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분노 가운데 우리를 죽음으로 넘기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같이 분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노를 다 받으셔야 된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근데 저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분노함으로 공권력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자. 그것은 이제 공권력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권력이 의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그 정치인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악행하는 자에게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땅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그 크리스천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는 정치인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치인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행위에 대해서 자꾸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확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될때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첫 번째 행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잠깐 같이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51절부터 5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이 말을 듣고 54절 같이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늘날에도 말 그리고 이제 지금 스테반 설교하는 것이죠. 이 설교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담대하게 이제 해야 될 경우가 어느 때냐면 그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같은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23장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데 교회 안에서 남들 다 시켜 먹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직분 구조 안에서 남들을 시켜먹는 이 구조, 이거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얘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보단 잘 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많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핍박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때 설교자가 가장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변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 내용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한테 좋게 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좋게 하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 핍박을 할지라도 그 메시지, 이 설교를 그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요건 이 말은 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제 있을 때 어떤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것을 이 뜨거운 마음, 어떤 전하고자 하는 진실을 전하고자 할때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마음. 이게요, 하나님 앞에 딱 걸린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증거하면 내가 핍박당할 거 알거든요. 이걸 말씀을 증거를 하면 내가 고난당할 걸 알거든요. 그렇게 증거하기 싫은데, 증거를 안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증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서 이거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치 않게 어떤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되는 그 내용, 요것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두려워하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건 찾아보지 않겠지만, 나봇, 여러분들 아시죠? 나봇이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너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봇이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이렇게 입으로 발설을 해요, 왕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열받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어떤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해소해주는 인물이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벨리알들, 불량자들을 고용해서 나봇을 쳐 죽입니다, 실제. 나봇이 왜 죽었어요? 자기 말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땅은 영원히 여호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선포한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발언을 축소시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할 말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그 핍박하는 흐름인 것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고 막 벌금을 매기려고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라고 이야기하면 뭐안 되게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데 공권력에 묶여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질되어지지 않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돌로 쳐 죽임 당합니다. 근데 그때 60절 같이 보실래요?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순교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하늘에 실려온 것들을 그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오늘은 말씀 그대로 계속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증언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증언이 되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언을 한 것이에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언을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죽더라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걸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제 말이 순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믿음 그리고 신념 이것이 순교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신 이가 이르시되 2장 13절 13절입니다 1절, 1절이 아니라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 믿음 신념 이 믿음 신념은 신실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함 믿음이 신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은 뭐냐면 굽히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붙잡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금하시는 게 우상숭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핍박 앞에서 신념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핍박이 심하다라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 신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 내가 처음에 붙잡은 거 끝까지 여러분들 그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한 사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안디바를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2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왜 칼로 죽이냐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의 어떤 사도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헤롯 세계 원래 야고보를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칼로 죽임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이 갑자기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듣기는 싫은데 근데 들으면 또 속에서 달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듣기는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야기를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미치겠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언제 죽일까 이렇게 막그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연회를 이제 베풀 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에서 막 춤을 출때 그때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했는데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이 그때 이제 사람들 때문에 헤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맹세한 거를 이걸 뒤바꿀 수 없어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세례요한 목을 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분위기, 특별히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믿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어떤 그 흐름 가운데 이걸 이제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때 불신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그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순교가 이루어지는지 그 패턴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씩 좀 찝어가 봤고, 이제, 좀 이제 예를 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의 예를 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강한숙 이야기를 좀 했죠. 우리나라 이제 토마스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천주교인들이 중국에서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중국에는 여러 가지 천주 서적들이 있었고 신부들이 실제 왔다 갔다 했었던 곳이고 신학교까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천주 서적, 성경은 아니었어요. 성경 관련된 어떤 그 서적들이 많이 그 중국에 맞게 편찬이 됐는데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천주교 의식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천주교에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그 천주 우리 하늘의 주인은 차별이 없다. 여자든 남자든 차별이 없다. 그리고 노비든 양반이든 차별이 없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리학이 유행했었는데 양반 쌍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사람들이 계급으로 차별하는 어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귀족이 막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강한숙이라는 여인은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고급 양반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양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종을 부리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증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모일 때 남녀 섞어서 모인다더라. 이런 어떤 그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거기 이제 천주교인들이 모일 때 남자 여자 같이 모인 건 맞지만 여인들은 바깥에 이제 있게 하고 남자들은 뭐 안에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했거든요. 그 내용 그 교리를 이제 강론하게 했거든요. 근데 아주 음탕하게 서로 모여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소문을 어떤 사람들이 막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근원 체계를 무너뜨린 자들이다. 이런 어떤 소문들이 막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천주교인 중에 황사영 씨라고 있습니다. 황사영.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결정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황사형 백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천주교인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핍박이 좀 덜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핍박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끼리 힘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서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프랑스 이제 신부한테 서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프랑스에 좀 함대들을 우리나라에 들여보내서 이렇게 위협을 주고, 좀 중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좀 천주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좀 이렇게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서신을 이렇게 들고 누가 이제 가다가 그게 딱 걸렸어요. 그 서신 내용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별의별 막 고문을 다 하면서 막너왜 그랬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황사영 씨 주위에 있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다 이제 연루되는 식으로 이렇게 막그 감옥에 포도청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황사영 씨와 함께 이 강한숙 씨가 또 이제 연루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강한숙 씨가 또더큰 형벌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주준모라는 어떤 그 중국인 신부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주준모라는 중국인 신부를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비밀리에 자기 집에서 하나님 말씀, 천주 교리를 증거하게 합니다. 6년 동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포도청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는 혼자 산다라고 해서 그 신부를 방 안에 숨겨놓고 못 들어오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6년 동안 그게 이제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숙 씨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랑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천주교를 믿는데 남편이 어리버리한 것이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 되는데 어리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다 잡혀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강한숙 씨가 남편을 버리고 서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는데 이제 상경을 할때 강한숙 씨 남편의 이제 어머니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강한숙 씨를 따라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한숙 씨가 둘째 부인이었는데, 첫째 부인의 아들이 강한숙 씨를 따라서, 엄마,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따라서 서울로 같이 이제 상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준모 씨를 신부를 숨겨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더욱더 큰 이제, 형벌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황사영 씨는 능지처참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능지처참은 중국이랑 좀 다른 거죠. 중국은 살점을 조금씩 이제 뜯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능지처참은, 사지를 자르는 것이었어요. 사지를. 말에다가 이제 이게 끈을 묶어놓고 말을 막 사방으로 막 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그 목이랑 손이랑 발이 이게 절단이 되는 것이군. 예, 그런 이제 형벌.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는데 황사영 씨가 그 형벌을 받았었던 것이에요. 황사영 백서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제가 그 신문 내용을 최근에 읽었었던 것이었거든요. 포도청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만 희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도 다 이제 막그 추궁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줄이를 틀면서 막그 자백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핍박의 어떤 과정 가운데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희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도 희생이 돼. 이럴 때 가참 이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수 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잡힌 사람들 위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안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 잡힌 사람들 위주로만 다 이렇게 어떻게 그것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잡힌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이제 감춰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그 신조를 막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 포도청에서 고문하는 사람들이 강한숙 보고 저 귀신이다. 저렇게 그 줄이를 틀고 막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막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참수를 당하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읽고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순교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순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 과정이 있구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 어려움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 제가 순교 과정도 이번에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김대건 신부가 순교당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 이 내통자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신부 이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지도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도. 이때 당시 지도가 굉장히 귀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지도 이게 하나만 있으면 어떤 지역을 어떤 다른 나라가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는 군사 정보, 군사 기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김대건 신부가 그리면서 이제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그 군사 기밀을 뭐 중국한테 넘기려고 그걸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막 이제 고문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 그 김대건 신부가 엘리트였다라고 해요. 엘리트. 프랑스어도 하고 그때 당시에 라틴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한국말도 막 하고 막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프랑스인들은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천재다 이래서 놔주려고 했다가 예, 그 김대건 신부가 신념을 안 굽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안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목이 잘려요. 강한숙 씨도 그렇고 김대건 씨도 그렇고 목이 잘려요. 근데 이제 그 목이 잘리는 어떤 상황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고 막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 신앙의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반영무도하는 것이라 우리 국가 가운데 예.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에서 안 맞아들어 가는 상황 가운데 굉장한 어떤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읽고 알게 됐습니다. 그 순교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책을 이제 본 것이에요. 예, 자료를 참조를 한 것입니다. 포도청 신문에 대해서 그 자료가 사학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하시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순교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념, 그 믿음,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죽기를 각오를 합니다. 근데 죽는 것은 괜찮은데 고문 당하는 것이 좀 굉장히 힘들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고문 당할 때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런 어떤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책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념을 저버리려고 했었을 때가 딱한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이랑 그 아내를 이제 감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고문당하는 모습들을 막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그 자기 가족들한테까지 막 이렇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그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오정의 사모님인가요?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제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올바른 어떤 믿음의 길로 걸어가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또 희생할 수 있다. 가족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게 이 모든 어떤 가족들까지 희생당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환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다 상급입니다. 가족들한테. 나중에는.
지금은 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지금은 나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그럴 수 있어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이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하신 것이고, 손양호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게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이제 남하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애양원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애양원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피난을 하려고 하는데, 손양호 목사님도 피난할 수 있는데 피난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애양원에 있는 그 문둥병자들과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그때 10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순교, 첫째도 순교, 둘째도 순교하면서 순교에 대해서 큰 부흥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 타락에 대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공산당들이 왜 저렇게 허용되어졌는가,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설교 원고를 쓰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한테 잡히셔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감옥에서도 뭔가 이제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다 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충고하는데, 이 잘못한 거 누가 이제 자백 안 하면 다 형벌 받아 이러는데, 막 스스로 내가 했다 이러면서 막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아무튼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시는 것이죠. 공산당한테. 예.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순교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의 공산당에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한 땅에는 북한 땅보다 피가 안 뿌려졌어요. 순교의 피가. 북한에는 지금도 엄청나게 순결한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입니다. 성경책만 발견이 되면 사형이란 말이에요. 예. 가정교회가 발견이 되면 그 주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연좌제로 다 삼족을 멸한다라고 해요. 삼족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피가 흘려지는 상황 가운데 이 순교의 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현재 뿌려지고 있는 순교의 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안 하시려고, 북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북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통일이 안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왜냐하면 남한에 지금 타락된 교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거 다 오염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이 그들 가운데 이제 퇴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자본주의의 어떤 그 흐름 가지고 북한 가운데 순교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지금 피가 뿌려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시더라고요. 전이 얘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남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북한의 순교를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수준까지 갈수 있도록 남한에 희생하길 원하는 예수들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 이게 첫 번째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지려면 스스로 자기가 땅에 씨가 뿌려지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안 되면 내가 돌에 부딪히던가, 아니 내가 돌에 부딪혀서 깨지던가, 아니면 돌이 나한테 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지던가, 하나님의 심판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뭐 전쟁을 통해서 올지, 뭐 누가 이야기했듯이 뭐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텐데, 스스로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다음에 오게 될 것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간 이 부흥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통일 바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통일이 돼 보세요.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동일이 여러분 통일됐을 때 천문학적인 자금이 동독으로 투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굉장히 막 많아질 수가 있어요. 통일되면 먼저. 아무튼 이땅 가운데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특별히 우리 스스로 뭔가 보기를 원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흥의 어떤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것을 더 영광으로 여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주세요. 고난 가운데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셔야지 목적이 축복이 되시면 안 돼요. 목적이 축복이 되시면. 축복을 활용하셔야 돼요. 심지어 고난을 위해서 축복을 활용하셔야 돼요. 고난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위해서 축복을 활용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쉽게 쉽게 뭔가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관한 이제 성경 구문들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고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행동, 말, 믿음, 공권력 이런 어떤 요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 있을 때그 두려워하면 행동을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그 상황 가운데 말을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신념을 가지기 힘듭니다. 두려워하면 공권력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공권력이 이게 달라질 때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면 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느냐? 말씀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것만 오늘 같이 말씀대로 같이 오늘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잠언 3장 잠언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갑작스러운 두려움, 어떤 상황 가운데, 멸망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완전한 지혜에서부터 생겨납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특별히 저는 잠언의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이렇게 이제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외한다라고 나라가 사실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번역이 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너무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주권자시고 심판자시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제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뭔가 어중이 떠중이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입니다.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께서 어떤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러니까 어떤 내 행동 가운데 어떤 말씀의 근거로 행동을 하는지 항상 여러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 완전한 지혜를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 갑작스럽게 임하는 두려움도 당황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다시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생명의 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어떤 상급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지금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14장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심판자는 결국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실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예. 왜냐면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묶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느님의 뜻이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 복음서 말씀대로 선포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못 믿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한 사실,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한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마태복음 10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그들은 핍박자들인 것입니다. 핍박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중에 다 그 모든 상황들이 다시 재판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추어진 것들이 다 그들의 악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확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에 영광을 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예, 두려워함이라.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해요? 출교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공동체성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무리를 가지고 뭐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식 다니라 그러셨죠. 복음전도 할때 두식 두식 다니라.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계.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1대1 관계 가운데 그 관계성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어떤 기득권 안에서 단체에서 소속감, 이 소속감이 무서운 거예요. 소속감 때문에 어떤 진리를 선포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속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여러분 소속감에서 자유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크게 이렇게 탁 어떤 테두리에 묶어놓는데 맹세를 다 시킵니다. 우리 이 단체에 들어오려면 이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마지막에 사인 이렇게 딱 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 묶어놓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소속감은 있게 되어질지언정 속에 자유함은 없어집니다. 차라리 자유함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독립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독의 어떤 관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흐름들을 캐치하면서 잘라낼 것들을 탁탁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 가운데 섬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 개개인들을 이렇게 딱 만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뭐 어떤 짜여진 어떤 흐름 가운데 크게 크게 막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흐름으로 나가는 것이 나중에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되느냐? 예수님과의 독대에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8절,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나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은혜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전 아무튼 오늘 찬양하면서 아까 좀 느낀 건데,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크게 쓰실 줄 믿는데, 제가 길이 쭉쭉 세상 사람들처럼 뭐 부자가 된잘 나간다라고는 언약을 못 해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그 은혜,
이웃 가운데 준비되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내 행동, 말, 믿음 이걸 대적을 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두려움의 극복이 구원의 증거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같이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뭇사람을 공경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군요. 뭇사람은 에브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가 이제 쓰입니다. 판타스 이게 파스의 변형인 것이군요.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 everyone. 그 NIV 성경에서는 everyone이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al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만날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장점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보다 존경한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높여주는 식으로 그 사람을 이게 그 공경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그런 어떤 인품들이 사회생활 할 때 탁탁 묻어나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딱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어떤 그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을 보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욕을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 분들 중에 친근함이 섞인 어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어떤 욕하는 것 자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그 안에 아 뭔가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자 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접근하는 이런 어떤 그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군. 근데 이러려면 어떤 막 그 거칠게 이렇게 막 그 관계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씩 웃을 수 있는 이런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엮이지 않는 것이라 어떤 사람과 관계 가운데 엮이지 않고 그냥 무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어떤 그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유지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4장 1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제가 이 말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었거든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뭔가 좀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제가 있을 때 이 요한 1서 4장 말씀이 너무나 제가 힘이 됐습니다. 예, 4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내 그 문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우면 자연스럽게 극복이 됩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면 딸이 막 죽어가는 물에 빠져가는데 죽자 사자 막 그 자기는 죽더라도 딸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자기는 수영을 제대로 못하는데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물에 들어가는 용기, 이 용기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군. 이 용기. 예. 그래서 그 열방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방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간절한 어떤 사랑,
이것이 여러분들 있어야 그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그 주인을 섬길 때도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측은한 마음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들을 막 시켜도 그거 막다 해냅니다. 예.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사랑의 관계 가운데 모든 일, 사역의 어려움, 두려움이 전부 다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우리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우, 춥네. 이거 좀안 되니까. 오늘 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지금 막 떨고 있는데, 나중에 저거 어떻게, 뭐 여기 뭐 하나 좀 넣던가? 이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하신 예수, 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가 되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지 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형 집회 가운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대형 집회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걸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평양 대부흥, 그 부흥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선영 목사님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 선영 목사님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피를 흘리는 그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내가 지금 편하게 할수 있는 모든 것의 근본에는 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누군가의 희생. 이거 강대상 하나, 이거 우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이걸 막 이거 시간 내 가지고 막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이거 누군가 돈 주고 사 가지고 저한테 공짜로 준 건데. 예. 아무튼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도 다. 다순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기록 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보호해 주시지만 어느 때 여러분 고난이 허용되어지면 그 평안했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훨씬 더 예전보다 큰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야만 다시 살게 되어진 역사,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 가운데 평양 대부흥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흥 운동이 소수의 희생으로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